여기 정역이라는 것과 공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런다고요? 공역이라고 하고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를 정역이라고 그래. 여기 별림 별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대응이라고 해요. 알았죠? 대응. 대응을 시킬 건데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별림이 좋아요, 별림이 좋아요. 이러면 지금 1도 별이 좋아요, 2도 별이 좋아요, 3도 별이 좋아요 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 얘가 X에서 Y로 함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함수가 됩니까? 유진아 돼? 진모한테 함수 맞아? 맞아? 라고 했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라고 해야 돼. 함수가 정의되려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반드시 뭐라고 했었죠? 아 이거 무랑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원샷 원킬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한 발 무조건 쏴야 되고 한 명만 맞춰야 돼. 그치? 한 발 쏴야 되고 한 명만 맞춰야 돼. 근데 만약에 3이 갑자기 딱 이러는 거야. 나는 마음에 드는 애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 그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3 때문에. 그리고 3이 건방지게 나는 별도 좋고 달도 좋아 라고 하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투키를 했기 때문에. 이해했죠? 그래갖고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반드시 원샷 원키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에서 나오는 문제는 얘야. 함수가 정의됩니까? 얘는 함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알았죠? 그리고 반드시 원샷 원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 돼. 정의역의 원소를 셀 수 있고 공역의 원소를 셀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관계만 살펴보면 함수인지 판단할 수 있어. 안 어렵죠? 그래갖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대응관계에 대한 걸 그려보면 돼. 그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을 맞은 애를 치역이라고 그래. 여기서 치역을 구하라고 하잖아? 치역은 화살에 이렇게 맞은 애. 치역은 별림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 공역은 아까 전에 뭐였죠? 별림이랑 달림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항상 공역은, 치역은 공역이 뭐겠어? 부분집합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것도 납득하시죠? 그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표를 못 그릴 때가 있겠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사실 예를 들면 1부터 2까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잖아. 1.1, 1.01, 1.00001 진짜 많잖아. 그치?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원샷 원킬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프로 판단해야 되거든? 뭘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프로 판단을 해야 돼.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세로줄을 그어서 몇 군데씩 만나면? 한 군데씩 만나면은 그게 원샷 원킬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줄을 긋는다? 세로줄을 긋는다야. 그럼 뭘 판별할 수 있어? 함수 판별. 세로줄을 그어서 한 군데씩 만나면 함수가 무조건 돼. 알았죠? 얘는 함수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안 했잖아. 그치? 얘는 왜 함수가 안 되냐면 세로줄을 그었을 때 몇 군데 만나? 두 군데 만나니까 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납득은 하시죠? 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 정도? 얘는 함수가 됩니까? 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쪽 지역 있지? 얘는 함수가 안 돼. 왜? 여기에서 만나는 y값이 있어? 없어? x는 a에서? y값이 없지? 얘는 화살을 쏘지 않은 거야. 난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이러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거야. 이해하시죠? 그럼 이럴 때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정도만 조심하면 되고 함수는 무슨 줄을 긋는다? 세로줄을 긋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라고 여기 있거든. 서로 같은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들어갔지? 당연히 같은 함수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fx와 gx가 같으면 된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x.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만 있잖아? 그건 f1과 g1이 같고 F2와 G2가 같고 F3과 G3만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모양만 같아서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정의역을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해놓고 Fx는 X요. Gx는 2x-1이요.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나오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나오죠. 같은 함수라고. 정의역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 전체라고 하잖아? 그럼 같은 함수는 아니잖아. 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알았죠? 그래갖고 서로 같은 함수는 2. 정의역에 해당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같아지면은 같은 함수가 된다 정도까지만 알면 돼. 알았죠? 두 문제 빨리 풀게.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고 y는 0, 1, 2, 3 이렇게 됐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어. 1번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y는 x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정의역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여기다 공역을 쓰세요. 0, 1, 2, 3. 내가 쓴 이유는 뭐야? 유한계니까.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봐. 뭐 나와? 1. 0을 넣어봐. y값 뭐 나와? 0. 1을 넣어봐. 뭐 나와? 1. 이렇게 된 다음에 반드시 원샷 원킬이 됐는지 따져. 맞아? 됐죠? 그리고 얘는 함수가 맞아요 라고 하면 돼. 보기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다 하겠죠. 그래서 아닌 거 찾으세요. 찾죠. 자, 3-2번 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x에 대해서 fx는 절대값 4x고 gx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두 집합이 같아지고 싶대.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다른 함수야. 그치? 이게 같은 함수가 되고 싶다고 문제 나온 거야. 이해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이쁘게 잘 설정하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납득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지금 x를 이거야. 정의역은 0밖에 없어 이러면 같은 함수 되지. 왜냐면 왼쪽에다 0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고 오른쪽에다 0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니까.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런 x값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싶은 건 이거네.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게 만드는 x값들을 찾고 싶어. 그치? 근데 절대값이 나서 좀 신경 쓰이는 거잖아. 절대값 나오면 겁먹지 말고 어떻게 풀자고? 양수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온다. 이걸로 나눠서 푸는 거야. 항상 알았죠? 그래서 x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4x는 x제곱이 될 거고 계산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는 0이 될 겨. x를 묶으면 x 빼기 4가 돼가지고 요놈이는 x는 0 또는 4가 되겠네. 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꼭 검토해야 되겠지? 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니랑 이랑 다 살아남아. 됐지? x가 음수면 뭐 달고 튀어나와? 예.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온다고. 이런 거 겁먹지 말고 절대값 나오면 이렇게 풀어 항상. 얘는 x제곱이라는 거고 얘를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4x는 0 이렇게 되겠지? 얘 x를 묶어버리면 x에 x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서 납득하는 만족하는 x값은 0이랑 또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 x가 음수일 때만 한다고 했으니까 넌 당첨되는데 넌 제낌당해. 납득은 하시죠? 그래서 이 fx와 gx를 같게 만드는 x값들 x값들은 뭐가 되냐면은 x의 후보는 뭐가 돼? 그냥 라지 a라고 할게. 얘는 0이랑 4랑 마이너스 4가 돼. 됐죠? 맞죠? 그래서 이거의 부분집합들이 뭐냐면은 x가 될 수 있는 거는 공집합도 있고 x가 될 수 있는 거는 0도 있고 x가 될 수 있는 거는 4도 있고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도 있고 일부러 적는 거야 처음이라서 x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0하고 4도 있고 x가 될 수 있는 건 0하고 마이너스 4도 있고 x가 될 수 있는 건 4하고 마이너스 4도 있고 x가 될 수 있는 건 0, 4,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부분집합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죽일 거고 납득하시는 거 맞죠? 두 개가 같게 만드는 f랑 g가 같게 만드는 정의역들은 얘네들이라고 다 내가 적은 애들이 딱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지, 그치? 그래갖고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세면 돼? 2에 세제곱에서 공집합 빠지 3 이렇게 하면 돼. 몇 개다? 7개다야. 서술형으로는 찾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응?
다음은 일곱 개 푸시면 돼. 상, 수, 함. 가자. 상삼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줄게. 이렇게 생긴 거야. 정역이 1, 2, 3이고, 공역이 뭐 1, 1, 2까지만 해. 이렇게 돼 있는데, 1도 1이 좋아요, 2도 1이 좋아요, 3도 1이 좋아요. 한 명한테 싸그리 다 쏠리는 걸 무슨 함수라고 한다? 상삼수라고 그래. 괜찮아? 근데 얘를 함수식으로 어렵게 풀어보면 이렇게 돼. 모든 x에 대해서. fx는 c 이렇게 쓸 수 있어. 저 c라는 거는 상수라는 거야. 상수.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들이 한 숫자한테 쏠리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상수함수라고 그래. 괜찮죠? 2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하면은 x에서 x로의 함수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1, 2, 3, 1, 2, 3인데 1은 1, 2는 2, 3은 3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뭐라고 그랬어 내가 방금 전에? 1은 1, 2는 2, 3은 3 이렇게 대응이 되면은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모든 x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 앞에 거랑 fx는 x가 되면 이걸 항등함수라고 해.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 3을 넣으면 3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는 1을 넣어도 C, 2를 넣어도 C, 3을 넣어도 C 비슷하게 생겼는데 헷갈려서 틀리지 말라고. 알았죠? 공감하시는 거 맞죠? 말만 바꿔도 애들 틀린다. 모든 X에 대해서 FX는 X라고 되는데 이거 내가 말 바꿨다고 쳐봐. 문제 그지같이 만들어서 모든 C에 대해서 FC는 C예요. 이런 식으로 냈어 봐. 변수를 내 세상에서 C로 취급할 수도 있잖아. 나란 정다운 사람은. 그러면 잘못 외운 애들은 상수함수인가 이런 애들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함정 같은 건 알았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속지 않는다고. 3번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함수인데 얘는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 1, 2, 3이라고 돼 있고 공역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대응이 뭐 1은 2한테 쏘고 2는 1한테 쏘고 뭐 3은 4한테 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1, 2, 3, 4, 치역은 1, 2, 4. 맞지 유진아? 잠깐 잔 거 아니야? 야, 눈만 떴지 멍 때리고 있네. 와, 그래갖고 이거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값이 달라요 라고 쓰면 돼. 이게 1대1 함수야. 알았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대우 배웠지. p이면 q이랑 진리값이 똑같은 게 뭐야? 대우잖아. not q이면 not p이다잖아. 간만에 공부하니까 정말 하기 싫어. 너 뭐냐? 너도 자냐? 어? 내가 갖고 대우를 쓰면 뭐야? 와, 힘들어졌어 나 갑자기. 그래갖고 얘 어떻게 되냐면은 fx1은 fx2라고 할 거고 y값이 같으면 뭐다? x값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알았죠? 위에 걸로 나오든 아래 걸로 나오든 이건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1 대 1 함수야. 알았지? 대응이라고 하면 안 돼. 1대1 대응 함수예요. 마지막 플러스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인데 얘는 1, 2, 3 1, 2, 3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응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차이점 뭐야? vs 앞에 거는 공역이랑 치역이 달랐지. 오른쪽 거는 공역 1, 2, 3에 치역도 1, 2, 3이지.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요에 아이고 2야.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뭐가 붙을까? 치역과 공역이 어떻다?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 알았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야. 모든 1대1 함수는 잘못 말했다. 모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겠지. 왜냐면 이걸 만족시킬 테니까. 됐죠? 그리고 모든 항등함수들도 1대1 대응함수가 되겠지, 얘는. 맞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다 1대1 대응되고 있잖아.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돼. 그 함수 종류는 이거다. 어렵지 않죠? 문제 풀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그
함수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세로줄을 긋는다고 했지. 알았죠? 1대1 함수는 세로줄 긋고 플러스 가로줄 긋으시면 됩니다. 뭐와 뭐를 긋는다? 세로줄과 가로줄을 긋는다야.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로줄은 통과했는데 가로줄은 띵띵띵 하나 둘 세 개 만났지. 얘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요. 함수야 그냥. 맞지? 됐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잖아. 얘는 1대1 함수야. 왜냐면 세로줄도 통과했고 가로줄도 다 몇 군데씩 만나? 한 군데씩 만나니까 너는 1대1 함수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납득하셨죠? 플러스 갑자기 1대1 대응이라고 나오잖아. 1대1 대응 함수를 그래프에서 판단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로줄하고 뭘 통과해야 돼? 가로줄은 통과해야 되고 여기 추가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위 뭐라고 써야 되나? 위 아래로 그래프가 쭉 뻗어지나. 알았죠? 그려지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X축 Y축 내가 아무데나 한 거야. X축이 점근선이래. 그러면 요 그림들은 세로줄과 잘 들어 가로줄 다 통과했지. 세로줄과 가로줄 다 통과했지. 둘 다 1대1 함수야. 둘 다 1대1 함수야. 알았지? 근데 1대1 대응을 찾으라고 하면은 얘는 대응이 안 돼. 1대1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 대응은 안 되고 얘는 1대1은 되는데 대응도 되는 거야. 위아래로 쭉 뻗어 있어서 얘는 아래로 뻗어져 안 뻗어져? 안 뻗어지지.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음수값들이 절대 나오지 않아서 안 돼. 자는 와중에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구나. 훌륭들 하구나. 알았죠? 한 문제만 3문 풀고 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삑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셨죠? 의학용으로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사망. 띡 이렇게 되면 상수함수. 알았지? 됐죠? 3-3번 풀겠습니다. 풀게. 지문 푼다. 자, 이거 절대값이 있어서 애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 정리해준 거 다 머릿속에 들어갔지. 이 문제 풀 때 절대값이 있어서 모르겠다 이런다고.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정의역이 음수일 때라고 되어 있어. 공감하십니까? 그래갖고 정의역이 음수일 때 1대1 함수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거예요. 우선은 X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0보다 뭐 큰지 작은지 막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 그래서 우선 얘를 한번 그리는 걸로 내가 초점을 맞춰볼게. 뭘 그리겠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려면 첫 번째, X가 3보다 클 때랑 두 번째, X가 0하고 X가 3 사이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돼. 맞지? 공감하시는 것 같죠? 그게 뭐냐면은 여길 0 만드는 값. 여길 0 만드는 값. 등호는 이 땡기는 데 넣어.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다 넣지 마.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다 넣지 마. 알았죠? 너 당기는 데 넣어. 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니까 3보다 큰 애들 잠깐 생각해봐. 5 정도 생각하면 둘 다 양수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튀어나와? 그대로 튀어나와서 fx는 그대로 튀어나와.
1 더하기 3분의 2x 그대로 튀어나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아, 나 이거 이상하게 썼다. 성격대로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이렇게 그대로 튀어나와. 이렇게 될 거 맞죠? 그래서 정리해서 써보면은 fx는 어떻게 정리되면 3분의 1x랑 3분의 2x 더하면은 1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오, 이렇게 생겼어. 끝. The end. 맞지요? 그리고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땐 한 1 정도 생각해. 1 정도 생각하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1 정도 생각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되고 튀어나오지. 그래서 이쪽 세상 계산해보면은 fx는 1 더하기 그대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 뒤에 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또 띵가띵가 계산해보면 3분의 2x랑 3분의 1x 계산하면 3분의 1x 될 거고 플러스 1에다가 1 더한 거니까 2 요렇게 그럼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면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니까 둘 다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면 1 빼기 3분의 2의 x 빼기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정리를 하자. 정리해보면 너랑 너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플러스 1인데 얘랑 만나면 플러스 2가 될 거야. 맞지요? 그림을 그릴게요. 열심히 이거 많이 풀어. 이런 문제. X, Y, 3. 3보다 클 때는 FX는 X 그림을 쓰래. 이게 Y는 X 그림이거든?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은 나한테 혼나러 오면 돼. 알았지?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그래프야. 그지? 근데 3보다 뭐 할 때만 써달래? 클 때만 써달라고 돼 있으니까 3보다 3보다 오른쪽 이 그림만 쓰는 거야. 노란색만 쓰래. 노란색. 노란색만 쓰래.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이거 와 이거 어렵다. Y절편이 이거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거든. 여기다 3을 넣으면 3이 나오네. 그리고 0을 넣으면 2가 나오고. 그래서 요놈이의 그래프는 여기가 2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써달래? 0부터 3까지만 써달라고 돼 있지. 맞아요? 0부터 3까지, 나 이거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지? 0부터 3까지만 써달라고 돼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여기!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0보다 작을 때 왼쪽만 쓰라고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이게 fx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노란색이 뭐다? y는 fx 그림이야. 그래서 노란색 그림은 그냥 함수야, 아직까진. 그치? 세로줄만 통과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기억. x가 0보다 작을 때 가리라는 거잖아. 가렸어. 그럼 무슨 함수야? 이 봐. 일대일 함수 맞아? 세로줄, 가로줄 통과해? 그치? 그래서 얘는 일대일 함수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니은 갑니다. 니은. 니은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0하고 3 사이면 상수함수다. 요렇게 그럼 돼 있거든? 이거 그림 성격 앞에서 대충 그리는 애를 봐봐. 0하고 3 사이 이거 지금 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상수함수 아니지. 상수함수는 띠기라며. 근데 성격 급한 애들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가로줄이 맞나 이러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고. 알았죠?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야. 디귿. 디귿 같은 경우 보면은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어. 항등함수니? 라고 되어 있잖아.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지. 3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 함수 어떻게 생겼었냐면 3보다 클 때 fx는 x였지 이쪽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였다고. 그럼 3보다 클 때는 3 넣으면 3, 4 넣으면 4, 5 넣으면 5, 5.5도 5.5 이렇게 튀어나오지.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항등함수도 됩니다. 그래갖고 기역 디귿 답으로 쓰시면 돼. 답은 기역 디귿이고요.